집을 구하고 있는 A씨가 가계약금을 걸어뒀습니다. 그런데 매수자 A씨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게 됐다면 걸어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상상 실무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좀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돌려받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IB토마토 노재욱 기자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리 계약금을 일부 걸어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계약금과 관련된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계약금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계약하실 때 뭐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 모두 포함이 되죠. 이때 이제 그 처음부터 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매물을 보시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이제 계약금 전부는 아니고 계약금 중에 일부 뭐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돈을 이제 임대인이나 매도인 계좌로 입금을 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가계약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을 이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제 그 경우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어떤 합의점, 협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정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가계약금은 그냥 구두로만 하시죠. 왜냐면은 그 가계약금 입금하시고 나서 뭐 빠르면 며칠 내 다음날 이제 계약서 작성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그 뭐 이 가계약금을 입금한 뭐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합의로, 구두 합의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만 입금해달라 하시면 그 돈 입금해드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먼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집을 구하고 있는 A씨가 좋은 매물을 발견했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 것을 우려해서 가계약금을 걸어뒀습니다. 그런데 매수자 A씨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게 됐다면 그 걸어둔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통상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가계약금 못 돌려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이거 법원에서도 좀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돌려받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계약이라는 거는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계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중간에 공인중개사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이제 문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계약 목적물은 뭐고, 그리고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얼마로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손해배상액에 관한 약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문자로 대략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제 의사협치가 이루어졌다고 봐서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가계약금 입금한 거는 돌려주지 않는다라거나 상대방이 이제 일방적으로 변심했을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내용대로 하시면 효력이 있어요. 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계약금만 입금하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판례에서 내용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똑같은 그 케이스로 사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 1심에서는 저희가 이제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제 매도인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매수인이 그냥 일방적인 변심으로 그냥 이제 그 계약 체결 안 했으니까 돈 돌려달라 뭐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하셨던 소송인데, 금액도 많지가 않아요.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정적으로 서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소송까지 간 건데,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매매 예약금의 일종이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돌려줘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서 항소를 했죠. 근데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가계약금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가계약금이라는 거는 사실 계약 체결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입금하는 돈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다른 데다 집을 내놓아서 이제 다른 매수인 구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거는 거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소심 판결처럼 이제 가계약금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에는 반대 예를 한번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포기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계약금 상당액을
물어주셔야 되는데 원래는 두 배를 물어주시는 게 맞죠. 왜냐면 받았던 돈 돌려주고 그만큼을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이런 약정이 별도로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가계약금만 돌려주시는 경우가 경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인과 매도인 조금 다르긴 하죠. 매도인은 이제 가계약금을 받음으로써 어떤 집을 이제 다른데 이제 매도할 기회를 좀 박탈당했다는 측면이 강해서 이제 가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라고 봤지만 이제 매수인은 사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매도인이 변심했다라고 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가계약금만 돌려받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뭐 임의로 이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가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로 배상한다 뭐 이런 약정을 좀 했다 문자 메시지나 구두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가계약금 두 배를 또 상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 법원에서도 엇갈린 판단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진 않아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만약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 이제 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이제 구두로만 계약을 한 경우라면은 이제 계약 취소 시에 어떻게 되나요? 법률적으로 이제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그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계약이라는 거는 당사자 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두로 했다고 해도 다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두로만 하면 뭐 그 상황에서 이제 막 녹취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증거가 안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간단하게라도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으시거나 뭐 녹취를 남겨두시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계약의 효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구두로 합의된 내용의 가계약금에 관한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 부분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따르시면 되고 만약에 아니시라고 하면 이제 매도인은 가계약금 받은 거를 매수인이 임의로 변심해서 이제 뭐 계약을 파기했다 이런 경우에 물취하실 수 있고 매수인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배를 돌려줘야 되냐? 아니면 그냥 가계약금만 돌려줘도 되냐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승장이라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각 어떻게 가계약금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오른다. 제가 이것도 좀 비슷한 사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금 해제라는 게 이제 가계약뿐만 아니라 계약금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원래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해야 해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성립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약금까지만 지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그냥 지급을 했으니까 매도인은 기존에 받았던 거 돌려주고 그만큼을 또 배상해주면 그러니까 배액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데 이게 계약금 지급 시까지만 가능해요.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뭐 이행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제 안 되거든요. 상대방이 잘못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어떤 풍경이 벌어지냐면, 매도인이 일단 매수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그 계약 해제하고 싶다 아니면 매매대금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매수인이 중도금 중 일부를 얼른 매도인 계좌에 넣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 만약에 이게 그렇게 해서 뭐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매도인 입장에서 오르니까 이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라도 계약 해제를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주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잘 모르시는데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세금을 이제 매도인은 원천 징수를 3.3% 해가지고 그걸 지급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떼고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그 매수인은 기타 소득으로 해서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최근에 이제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미 전월세 계약을 마쳤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이게 조금 그 최근에 정말 입주 지연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공사비 뭐 자재값 인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 기간을 못 맞춰서 결국 입주 지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그때 이제 입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잔금 납부를 위해서 미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목적물을 임대차로 사용 임대하시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계약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실 수가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네. 그리고 계약금을 배액 상환을 또 받으실 수가 있겠죠. 보통 네. 계약서 쓰셨을 테니까 그렇게 되고, 이 임대인이 손해본 거는 결국에 이제 그 사업 시행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일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 대부분 급하게 보내실 것 같은데 네. 좀 주의할 점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일단은 돈을 입금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계약금이라는 것의 성질,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시고 가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입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고, 그리고 이게 제가 과거에 뭐 상담했던 사례들을 보면 사실 가계약금은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래도 간혹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상가 같은 거 이제 계약하시려고 이제 이분이 필라테스 업종인데 네. 낮에 가봤더니 굉장히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그 보러 갔더니 상가가 조용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금 입금하시고 다음날 이제 뭐 설비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시려고 낮에 갔더니 그 옆에 이제 그 업종이 너무 시끄러운 업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필라테스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조용한 그 공간에서 하기를 원하실 테니까 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순순히 안 해주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제 여러 가지 현장 답사 후에 신중하게 입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가계약금과 관련된 내용 잘 숙지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림 변호사, 저는 IB토마토 노재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